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이제 이 레벨 뒤에다가 색상을 넣어줄 거예요. 일단은 얘 레벨은 배경은 그냥 무난하게 노란색 해주고 경험 아니다 얘를 초록색 해주고 경험치에 노란색, 체력바에 빨간색, 마나에 파란색. 보통 이게 정석이죠. 그다음에 얘 글자를 빨간색으로 해주고 얘 글자를 파란색으로 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도 노란색. 노란색, 근데 노란색 하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어두운 노란색으로. 레벨도, 아이고, 초록색. 초록색도 잘안 보이니까 좀 짙게. 그 상태에서 전체 다 이끌고 폰트 들어가서 굵게. 굵게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가 문제인데, 아, 잠시만. 이거 배경색을 일단 얘다 끄고, 얘를 스타일 켜준 다음에, 컨트롤 누르고 복사. 그 상태에서 얘네들 글자 다 지워요. 여기서 글자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한번 눌렀다가 다시 뒤로 빼면은 글자가 다 지워져요. 그 상태에서 얘를, 얘잘 보세요. 얘네들은 글자를 나타내는 애들이고, 얘네들은 뭘 할까 하면은, 아, 얘는 필요 없겠다. 얘는 필요 없고. 얘네들은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 HP 체력바, 마나바, 경험치바, 그걸 쓸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체력 2, 마나 2, 경험치 2. 아이고, 21 돼버렸네. 이런 식으로, 방금처럼 21 되는 거, 이거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, 이게 버그가 되는 거예요, 이게. 20, 나중에 전에 L 경험치 2를 해놨는데, 21이라는 걸, 2라는 건 없고, 21밖에 없으니까, 이걸 못 찾는 그런 버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여기서 얘는 이걸 켜주고,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 배경을 꺼줘요. 그 상태에 얘를 이렇게 살짝, 이렇게 반 정도 걸쳐놔요. 그러면은, 글자가 지워지죠. 왜냐면은, 얘가 앞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얘를 뒤로 보내요. 뒤로, 뒤로, 뒤로. 자, 그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아래 딱 맞춰요.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걸 켜주고.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얘를 이 안에서, 여기 라벨 세팅에다가 L 체력 2의 와이드는, 잠시만, 여기다가 일단은 아무거나 1 하나 적어놓고, 얘 와이드를 일단 봅시다. 66, 66, 66이에요. 기본값이 66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값에 따라 다 달라요. 66을 기억하고 계세요. 자, HP 나누기 맥스 HP 곱하기 66. 제발, 예를 들어서 30 나누기 30은 1이죠. 거기서 66을 곱하면 66이 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로치고, 얘를 이렇게 해주고, 그다음에 이거 한번더 이렇게. 일단 얘를 안 해도 되겠다. 그래서 인트. 인트가 뭐냐면 소수점을 다 버리는 거예요. 뒤에 걸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마나, 얘를 경험치. 그다음에 여기서 MP, EXP, EXPP. 이렇게 됐죠. 열어요. 그럼 지금 경험치 바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, 색상이. 자, 이거에 된지 안 된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. 일단은, 일단 얘부터 얘도 설명을 해야겠다. 여기 보면은 명령 단추라는 게 있어요. 명령 단추를 그냥 여기다 하나 만들어 둘게요. 그 다음에 얘 캡션, 이걸 지운 다음에 경험치 플러스. 이렇게 해놔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험치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. 여기서 왜 여기다가 C를 보면은 제가 습관이 딱 있는데, 라벨은 앞에다가 L을 남겨놔요. 이게 라벨이라는 뜻이에요. 제가 구분하기 좋게. 근데 얘는 경험치를 앞에다가 C5를 붙여놨어요. 왜냐면은 C를 쓰는 게 콤보 상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얘도 C를 써요. 그렇기 때문에 C를 쓰는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
앞에다가 C5 해가지고, 근데 아까 콤보박스도 C5로 시작하게 하지만, 그래도 걔는 전, 걔는 C로 시작해. 해가지고, 얘는 C5 경험치, 더블 클릭. 왜냐면은, 라벨은 보여주기만 하지만, 얘는 말 그대로 버튼이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은, 누르는 버튼이에요. 라벨은 그냥 보이는 글자고, 버튼을 클릭해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, 프리베이트 서브 경험치 클릭했을 때, 얘를 클릭했을 때 이걸 발동시킨다는 뜻이에요. 만드는 순서대로 둡시다. 자, 이렇게 해놓고, 자, 봐요. 이게 진짜 이거 재밌습니다. 여기서부터가. 경험치가 exp죠. exp는 exp 플러스 1. 자, 봐요. 여기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얘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. 실제로는 얘 exp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버튼으로 보이는 건 변하는 게 없어요. 왜 안 변하냐? 라벨 세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. 요 밑에다가 call 라벨 세팅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? 경험치가 올라갑니다. 뒤 배경 색깔 올라가는 거 보여요?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으면은 얘를 이래서 제가 둘 다 해놓은 겁니다. 둘 다 해서 색상을 좀 진하게 색상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해볼게요. 경험치 차는 게 보여요? 이렇게 올라가죠. 경험치가 점점 올라가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대신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. 보통 게임 버그 같은 거 쓰면은 막 경험치가 막 뚫고 나가 있죠. 이거예요.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. 물론 저 같은 프로는 이거 뚫고 나가는 걸 방지합니다. 어떻게? if exp가 expp보다 더 크면은 l 경험치 2는 wide는 66 else and if 이게 무슨 뜻이냐? 경험치가 필요 경험치보다 같거나 더 크면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뚫고 나갈 경우에는 무조건 길이는 66으로 박아버린다. 그렇지 않으면 유동적으로 변한다. 이거 항상 얘 안에는 항상 이거 탭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. 이게 진짜 보기 편합니다.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체력이랑 만화도 똑같은데 보면은 체력 만화 경험치 얘 지금 3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아이템 같은 거 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추가해버리면은 지금 진짜 복잡해지거든요.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라벨 와이드 한 다음에 EX L 경험치 2, 그 다음에 exp, exp, 한 다음에 66 이렇게 해놔요. 얘 복사해주고, 아이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복사, 서브, 라벨, 와이드, L, E1, E2, N 이렇게 넣어줘요. 그 다음에 E1, E2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위치에 들어가는 애들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. N은 여기 66이죠. N 그 다음에 여기 L 위치에 얘 들어있죠. L 끝이에요. 이렇게 해주면 얘는 자동 켜집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 일일이 만들 거 없이 복사 끝. 이렇게 해주면 요것만으로 끝납니다. 요것만으로 이게 다 작동하는 거예요. 자, 한번 볼게요. 얘 보면은 엔터로 누르고 있으면 꾹 눌려요. 꾹 누르는데 경험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서 딱 멈췄죠. 여기서 지금 아무리 눌러도 얘는 66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. 잠깐만 일단 레벨업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.